지난 한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각종 추측이 난무했던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결국 면직됐습니다. 새 외교부장에는 전임 외교부장이었던 왕이 정치국 위원이 다시 임명됐는데 중국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베이징 관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회격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어제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 뒤 관영 언론을 통해 짧게 발표된 내용은 친강 외교부장의 면직과 왕이 정치국원의 복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외교수장이 발탁 7개월 만에 경질되고 상급자이자 전임자가 외교부장을 다시 맡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례 없는 사건에 오늘 외교부 브리핑 내내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친강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으며 초고속 승진해왔고 국익을 힘으로 관철시키는 이른바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러시아 차관과 만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자 건강 이상설에 권력 투쟁설, 불륜설까지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친강 부장의 갑작스럽고 불투명한 해임은 중국 지도부의 비밀스런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왕이 정치국 위원회 복귀는 중국 지도부가 친강 해임이 불가피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